안녕하세요. 오늘은 밀가루가 아닌 두부로 만드는 두부 파스타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맛과 식감은 스파게티 면보다 훨씬 좋으니 꼭 만들어 보세요. 마늘을 편으로 썰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사용하면 소스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편으로 썰어서 만드는 것이 더 예쁘고 맛도 좋아요. 두부면은 물에 한 번 헹궈서 사용합니다. 팬에 버터 25g 넣고 녹입니다. 버터가 녹으면 마늘 넣고 중불로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자숙새우 넣고 20초 볶습니다. 시금치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저는 시금치 여린잎을 사용했는데 일반 시금치 넣어도 달큰하고 맛있어요. 크림 파스타 소스 200g, 우유 100ml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가염 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짭조름하게 간이 잘 맞을 거예요. 무염 버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맛을 보고 입에 맞게 구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후추 한 꼬집, 두부면 넣어주세요. 두부면은 얇은 면이 있고 두꺼운 두부면이 있어요. 두꺼운 제품으로 선택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골고루 섞이면 바로 불 끕니다. 접시에 담고 위에 파마산 치즈를 뿌립니다. 간단하지만 예쁘고 맛도 좋은 새우 크림 두부 파스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